저희 교회에 있어서 4월, 5월, 6월은 어느 달보다도 전도에 힘쓰는 달입니다. 2주 후 화요일부터 4월 24일인데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열립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 봄음악회가 열렸는데 우리 지체들이 많이 수고하시고 초청해 주셔가지고 거의 뭐 여기 빈자리가 없이 가득 채울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이 자리 빌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지체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 3주 후 열릴 우리 전도 프로그램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어제 손님을 초청해 주신 분들이 그분들 잘 권면해 주셔서 아주 특별한 만남에서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도록 꼭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는요,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유언적으로 부탁하신 유일한 부탁, 이런 관점에서 전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울 선생님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실질적으로 사역의 관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부탁하신 것은 전도거든요. 전도. 그래서 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사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우리 만나서 처음 물어볼 퀘스천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너 내가 유언적으로 증인되라고 부탁했는데 넌 누구에게 증인되었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넌 누구한테 가서 전하고 왔는가? 주를 따르면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복음, 이 전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아내랑 그 축호 전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집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북쪽으로는 라더포드, 남쪽으로는 하이웨이 7, 더퍼린, 그다음에 저기 뭐죠, 베터스티 선상에 한국 가정을 다 조사해봤어요. 그 조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더 많은데요. 그 당시 한 40 가정이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8 가정은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 빼고 32 가정을 대상으로 둘이서 축호 전도를 하자. 당시 마침 그때 그 봄마켓와 아주 특별한 만남 그 전도지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며칠에 걸쳐서 하는데 얼마나 박대를 하든지 말이죠.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문 열자마자 저 본안이 그냥 문을 꽉 닫기도 하고 이게 초인종 눌렀다고 자주가 뭐 너무 막 화를 내시는 분이 많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뭐 저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했지만 그분들은 또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고 그래갖고 며칠에 걸쳐서 다 마쳤는데요. 제가 거의 우울증 수준이 되더라고요. 우울증 하도 그냥 이 문전 박대 당해가지고 결국 거의 패배자가 돼서 들어오면서 제 아내에게 그 제 집 문 앞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기억나요. 여보, 우리 여호와의 증인 들어오면 잘해주자. 아, 저도 막 그냥 막 신경질 나고 오지 말랬는데 왜 왔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 얘기를 지난 당회 때 장로님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음학교 아주 특별한 만남 통해가지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렸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는데요. 그때 한 장로님이 또 이런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한대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방법이라 오늘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신대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오셨군요. 저는 본안이교에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혹시 선생님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실망하시거나 떠날 마음 있으시면 꼭 저희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너무 괜찮죠? 너무 괜찮. 제가 그래서 요새 기다리고 있어요. 예, 네, 한번 오면 제가 배운 대로 하려고 친절하게, 네, 친절하게. 네,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말씀인데, 네, 제가 좀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했냐면, 저는 이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이 말이죠, 성경의 66권 가운데 가장 네거티브한 어떤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심하게 꼬지지시잖아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속과 겉이 다르고 너희가 지금 밖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속의 그 썩어짐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거의 뭐 독설 수준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베드로 후서 읽어보면 그것보다 더 심각해요. 이거 완전 저주예요, 저주. 예, 거짓 선생들에 관한 건데 실질적으로 아까 본문 말씀 읽은 그대로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A cursed children이다. 정말 강도 높은 독서지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최고의 그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인가? 의문할 정도로 1장 22절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저주예요.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멸망의 자식들이다. 저주의 자식이다. 멸망으로 멸망이 이르게 된다. 뭐냐?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들이 베드로 후서를 잘 주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도 2장이 길게 그냥 다른 어떤 장보다도 긴데 그냥 너무 네거티브하기 때문에. 예,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 이야기인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살폈는데 사실은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문맥입니다. 예,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앞서서 좀 지난주에 배운 거 좀 상기시켜 드릴게요. 연결되는 본문이니까 예. 2장 1절에서 10절 보면 첫째, 너희 가운데 거짓 선생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생이라는 단어가 헤레시, 이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너희 가운데 그랬으니까 뭐죠? 이미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또 왔었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과거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미래에 너희 가운데 거짓 선생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이 다른 점은 구별하시죠. 거짓 선지자는 뭐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예컨대 성경을 쓴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쓰는 사람,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사사로이 해석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게 슬쩍 해석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으로. 나중에 심지어는 예수님도 부인하는 거죠. 자기 식으로 대충 해가지고 예컨대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엉터리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사사로이 항상 등장하는 항상 특별히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상징어로 많이 쓰여진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들 자기네 마음대로 자주 사용되는 변주가 뭐죠? 14만 4천. 신천지도 신천지 교인들이 14만 4천이다.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의 증인대로 14만 4천은 우리 교회다. 논리적으로 확실한 건 둘 중에 하나는 논리적으로요. 그냥 논리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정말 가짜죠. 그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둘 다 가짜죠. 왜요? 성경 공부해보면 알거든요. 14만 4천은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숫자예요. 상징적인 히브리 문헌 수사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연한 객관적인 그런 진리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 한국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뭐죠? 7장에 보면 14만 4천 인트로듀스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한 천사가 뭐죠? 해 뜨는 곳에서 올라와서 해 뜨는 곳, 이게 항상 문제가 되죠. 해 뜨는 곳은 뭐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해 뜨는 나라. 여러분, 우리 한국을 동방이라고 한 건 누구죠? 중국 사람이 한 거예요. 왜? 중국이 중앙인데 자기 우리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인 거고요. 그래서 동방 예지기라고 그랬고, 또 뭔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 누가 얘기한 거죠? 타고르가, 인도 타고르가 우리 한국에 원래 방문하기로 약속했는데 못 오니까 미안해가지고 실쓴 거예요. 근데 인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거죠. 성경에 해 뜨는 곳은 어떤 곳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밤모섬의 관점에서 해 뜨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조금만 성경 공부해도 알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인데 사사로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두 번째, 그의 심판은 그들이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다. 이거를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정말 반복해서 얘기하셨어요. 3절에 보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세 가지 구약의 예증을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타락한 선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시고 두 번째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갇혀 거기서 발벗게 하신다. 두 번째는 노아 시대에 노아와 일곱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의로 인하여 홍수 심판하셨다는 것.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불의를 일삼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이들을 심판하시고 재로 만들어버리시고 다가오는 세대에 불경건한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나에 본을 삼으셨다. 세 번에 걸쳐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주실 본문 보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에 대해서. 멸망의 확실성이에요. 세 번에 걸쳐서 또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게 히브리식 수사계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A cursed children이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원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원래 저주가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으니 Deepest darkness라는 표현인데 지옥 얘기하는 거고요. 음부의 중앙.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를 거듭거듭 그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베드로 후서 2장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긴 본문이라 제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본성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하이라이트한 단어 보세요. 당돌함, 높은 자긍심, 놀랍게도 영광 있는 자들 비방, 옳은 신학, 옳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그냥 끊임없이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계에서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자주일까요? 아니면 이단 교회에서 건강한 교계를 비방하는 게 자주일까요? 한번 참석해 보세요. 이분들은 every week이에요. Every week. 그러니까 건강한 신학과 교회를 비방하는 것을 그냥 주 메뉴로 삼는 훈련도 그렇게 봤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찾아오면 꼭 물어보는 게 교회 다니시던데 삼위일체 교회에서 말하는데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 있나요? 없어요. 삼위일체는 교계에서 역사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 때문에 만들어낸 기본적인 성경의 이해, 골격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거 부인하고요. 신천지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들이대고 엉터리 해석하고 말이죠. 당돌하고 자그마하고. 근데 저는 이 마지막에 있는 그 베드로의 판단이 참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이게 너무 폄하하는 얘기 같습니다만. 근데 이상하리만 치면요. 이단을 시작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또 이상한 교리에 빠져가지고서는 멀쩡하게 목회하다가 이상한 데로 가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럼 죄송하게도 이분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올바른 신학교 다니지 않았어요. 거의 다 그래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시작한 사람, 신천지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누군가 저 무슨 뭐 엘리야의 모두 마찬가지고 마리아의 모두 마찬가지고. 사실은 조금만 더 노력해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셨더라면 충분히 그렇게 엉터리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터인데 정말 어리석은 또 걸려든 거 보면 꼭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 보면 그 스승조차도 맞아.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러나 비방하는 것은 뭐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구원파는 경건한 교회 보고 너희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다. 신천지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은 이 신천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당돌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교만한 거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문란하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점과 흠이란 말은 언제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질 소, 양들이 점과 흠이 있으면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그런 재물들이다 하는 의미고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들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느니라. 이 후반부에 나온 이야기는 예, 민수기 22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이죠? 예, 모압 사람들이 모압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접근해 오는 것을 이렇게 보고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모압 왕이 예,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가 두려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미혹한 영에 이끌려서 점점 한 발 그쪽으로 가는 중 예, 타고 가던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발람을 교훈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거짓 선생들의 심판받게 되는 이유 여기 보면 이 단어 한번 보세요. 속임수 항상 이단과 함께 하는 거죠.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을 예. 거짓으로 과포장하고 그 다음에 음심이 가득한 눈 원어에 보면요 eye full of adulteress 이렇게 번역되어야 되는 단어예요. 눈에 음녀가 들어가 있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성을 볼 때 항상 자기의 성적 대상으로 보는 음란함입니다. 음행, 성추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 They have mind trained in gre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욕에 눈 먼 게 아니라 완전히 훈련이 되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 음심, 속임수, 거짓말, 그 다음에 탐욕 이런 것들이 거짓 선생 이단들의 심판의 이유고 특징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낮에 즐겨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대놓고 한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상처럼 그렇게 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 세 번째 이유, 거짓 선생들이 심판을 받게 된 세 번째 이유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분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을 유인하여 함께 타락에 빠지게 한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세상에 살다가 이제 겨우 주님 나라로 들어온 그런 세상을 피해서 겨우 지금 들어온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또 14절에 보면 이들이 유혹하는 자는 They entice unsteady soul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꼭 예수 처음 믿으시는 분이나 신앙생활 하셨지만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들을 주로 타겟해서 이단 사사를 가리키고 이들로 하여금 함께 타락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세 번째 이유는 굉장히 우리 주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시는 그런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 예수님께서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섬기는 사람들 중 특히 지극히 작은 자 지금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을 너희가 잘못 인도해서 이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연자맷돌이 엄청나게 큰 돌이거든요. 그거 네 목에 메고 연못으로 빠지는 게 오히려 낫겠다.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데 대한 엄중한 우리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제 동생 되는 야고보는 야고보 3장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려 하지 말라.
가르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조심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후서 2장은 아마 저처럼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로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되는 교훈이고 심각한 두려움입니다. 생명으로 쓰신 피로 쓰신 거룩한 말씀을 사사로이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그런 엄격한 경고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특별히 그 다음 여기 또 한 단어 좀 이렇게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지금 겨냥하고 있는 그 대적들이, 거짓 선생들이 무엇을 유포하고 있나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화성경에 좀 원문을 이해하기 힘들게 해석이 되어 있어서 거의 영어 정어를 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They promise them freedom. 그러니까 false teacher들이요, 그 미혹하는 성도들에게 자유를 약속한다. But they themselves are slaves of corruption. 이렇게 돼 있어요. For people are slaves to whatever master them. 이 뒷부분은 뭐 엑시움, 저 격언 같은 진리를 그냥 스테이트한 거고요. 이 사람 내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자유다. 우리 자유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값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그렇게 올바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가책을 가지 말아라. 어차피 우리는 다 용서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유,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프리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무슨 진리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진리는 이거예요. 죄의 값과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는 죄를 범해서 죄 값을 치러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죄값 때문에 사탄에 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범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도 없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의롭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게 죄의 종되었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우리 찬양하죠. 죄의 결박, 죄의 권세를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유인이 된 거예요. Now we can free to choose God, choose to be right. 이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참 자유를 비로소 누리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죄의 종되어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비로소 사슬이 끊어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참 자유를 얻었어요.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거든요.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결하게 살 것인가 아닌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실질적으로 죄를 좋게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 죄가 용서받아요. 지속적으로 죄를 길게 오래 많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 사람의 죄를 가려주세요. 우리는 그런 큰 사랑을 받아서 구속의 은총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더 은혜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죄를 드려야 하는가? 이게 바울의 논제예요. No, 그럴 수 없죠.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제 비로소 자유인이 되게 하셨거든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인이 되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죄를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엄중한 경고예요. 네. 특별히 20절 이하 22절은 여태까지는 거짓 선생 이단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단 때문에 미혹에 빠져서 잘못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성도들에 대한 엄중한 경계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식인종 지금 다 없어졌죠? 200년 전만 해도 식인종 있었다 그랬죠? 보세요. 식인종이 충분하게 교육받지 못하고 일륜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300년 전에. 그때 그 죄와 지금 21세기가 되어서 모든 세계가 한 지구촌 이루고 살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일륜을 범하는 큰 범죄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잡아먹었어요. 언제가 더 윤리적으로 난 거죠? 두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자유를 부여받아서 이제 선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거짓말하고 다시 음행을 행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남의 물건을 탐하고 살고 있어요. 그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복음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음행도 하고 사람들을 자기의 수단으로 삼고 미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느 게 더 윤리적으로 나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베드로의 도전이에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면 Our state is worse.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상태보다 worse. 지금 여기서 예배 안 드리시는 것이 would have been better.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자유를 얻었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그 knowledge는 that knowledge implies responsibility. 우리의 의무를 또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삶 같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집어삼키는 것과 같고 돼지가 다시 진흙탕에 뒹굴 것이 자명한데 목욕한 것 같다.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2장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네거티브한 톤인데요. 그래서 1장에서 더 점잖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고 택하심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신앙에 열심을 내라. 더 경건에 힘써라. 더 사랑해라.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더 선한 일을 행해라. 더 열심히 주님을 알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삶에 힘쓰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아 참 너는 나의 신부로 잘 살다 왔구나 이렇게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오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